일부 우익 세력이 그룹 방탄소년단 BTS에 이어 트와이스에 대해 트집을 잡고 나섰다. 우익인인 홋카이도 의원 오노데라 마사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위안부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트와이스 다현이 홍백과 합전에 출연한다고 썼다. 이 티셔츠는 불합리한 활동을 하는 위안부 활동 지원금으로 쓰인다고 설명했다. 오노데라 의원이 지적한 트와이스 멤버 다현이 입은 티셔츠 브랜드는 마린몬드다. 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. 최근 우익이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이 입은 광복절 티셔츠를 걸고 넘어진 데 이어 현지에서 한류 스타들을 겨냥한 공격이 확산하는 모양새다. 하지만 이번 다현의 티셔츠 건을 지적하고 나선 오노데라의 주장에 대해 내부에서도 경강도회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. 트와이스의 내 인기는 공고하다. 트와이스는 제60회 레코드 대상에서 우수 작품상을 받는다. 앞서 12월 31일 하는 대표 연말 특집 프로그램 NHK 홍백과 합전의 K-POP 걸그룹 최초로 2년 연속 출연을 결정했다. 올해 K-POP 가수 중 유일하게 라인업에 포함됐다. 애초 이 프로그램의 방탄소년단 출연도 검토 대상이었으나 지민의 광복 티셔츠 파문 이후 출연자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.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가 방탄소년단은 전쟁과 원폭 등을 지지하지 않고 이에 반대한다. 원폭 투하로 피해를 본 분들께 상처를 드릴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사과하는 등 진화에 나서 논란은 일단락했다. 빅히트 이진영 총괄이자는 16일 오후 경남 합천에 합천평화의 집을 찾아 한국원폭 피해자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사과했다. 합천은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린다. 한국 원자폭탄 피해자 70%가 합천 출신으로 알려졌다. 서울뉴시스.